우리 그 오스근 그 원장님을 모시고 그 우리 밀양 색소본 봉사단에서 그 특강을 준비했습니다. 지금 멀리 애천수도 오시고 그 대구수도 오시고 우리 불행하게도 우리 그 회원님들이 그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가지고 참석 많이 모내기 많이 아쉽습니다. 우리 그 오늘 멋진 강의 해달라고 큰 박수로. 저는 이제 박태박 선생님 때문에 여기 오게 됐는데요. 저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나이는 67이고 6.25 나흘 전에 태어나서 죽은 목숨인데 여태까지 살아서 저는 뭐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 같고 나팔도 뭐 조금 분다 소리도 들어봐도 전혀 여한이 없어요. 태는 키우고 괜찮은데 여기 미니호기 제일 좋아. 요새는 소프라노가 20만원, 15만원, 20만원이면 사요. 여기 아마추어는 어차피 아마추어야. 이거는 중국제 20만원짜리인데 음정이 안 맞는데 우리는 입으로 맞힐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입으로 맞힐 것까지 되니까 내가 네 대 중에서 한번 고른 거야. 근데 초보분께서는 음정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. 아마추어 20년 해도 음정이 간다 안 간다 모르니까 15만원, 20만원이 인터넷에 이게 많아요. 그래서 민요를 한 두 곡, 세 곡만 하세요. 어디 연주 같은데 병원 같은데 가시면 아니 노지는 뭐 창부타령 뭐 태평가 노들 깡병만 해도 색소폰 부르면 소프라노 사실한 얘기지. 이런 거는 30만원 25만원 하거든요. 소프라노가 얼마나 매력 있는가 민요에서는. 하실 때는 릴리리아를 하시고 왜 릴리리아는 결국은 아이고 신난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어디 잔치집에 가서 이거 넣으면 다들 좋아하세요. 그 소프라노가 그런 게 좋고 소프라노 엘토고 민요에 맞는 건 없어. 우리도 대한민국의 민족이니까 민요 놓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런 걸 사셔가지고 키를 남자 기자 놓고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. 그런데 그 민요 같은 게 좋으니까 민요 쪽 노래를 소프라노가 어울려.
내려갔단 말이야, 엄마가. 홍발, 흠뻑 젖어 더운지도 모르고 그 광경을 잘 생각하고 슬프게 불려야지. 홍반면을 덮어놓고 그냥 덮어놓고 괜히 신나, 괜히. 신나는 노래가 아니잖아. 어느 정도 슬픈 노래는 좀 슬퍼도 인상 써도 상관없어요. 아니 피아노 치고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도라이처럼 막 오만 인상 쓰잖아. 그 작곡가들이 그 인상 쓰라고 가르쳐주질 않아. 음악에 몰두하게끔 가르치는 거야. 너 왜 거기서 몰두 못해? 막 외국 사람들. 그러니까 그냥 아시죠? 피아노나 이 바이올린 그 치는 사람들 얼굴 잘 보세요. 바보 같아, 바보. 오만 인상 다 쓰잖아. 자기들은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래요. 오, 내가 왜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지? 찡그리지가 그만큼 음악에 빠트리라는 얘기지. 아마추어는 빠질 수가 없잖아요. 요거 봐야 되니까요. 요거 가, 요거 가잖아.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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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가잖아. 아, 또 자기는 눈 감아서 또 가끔 안 보면 안 돼요. 가다가 깨지고, 가다가 깨지고. 어, 딱 잡아요. 이거 봐, 이거 봐. 대망신 나오는 거지. 무대는 여기 사람들을 전부 다들 마음 편하게 만들어주고, 어? 저 사람 잘 부네. 어? 저놈 잘 부네. 놈짜리를 듣는 안 있어도 잘 부네하고 만족감을 듣게 해줄 무대라고. 무대 올라가면요, 시작하기 전에 이러는 사람 그냥 큰데 후려 패고 싶어. 어, 무대잖아.